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방송에 이제 좀 프리덤, 자유롭게 스위칭, 그다음 믹싱, 이펙트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 같은 단어들을 써서 우리가 이제 방송 기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에게는 이제 그 아이보드, 그러니까 스튜디오와 전자칠판 합성한 아이보드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양한 것을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제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환경은 여러 개가 보이고 있죠. 우선 저 앞에서 저를 보는 카메라, 저 앞에서 보는 카메라, 이런 이제 저희 코너에 그린이 있는데 이 아이보드라는 이 칠판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제가 그 포인트를 좀 크게 한다 그러면 이 포인터를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쪽에 놓게 되면은 이것이 그 이 칠판이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보이게 되면은 여기 그 제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 더블 클릭하면 커지는 거죠. 제가 이제 이쪽에서 볼 때는 저런 방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보이는 카메라, 또 파워포인트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이제 그 반대편에 이제 있는 걸 보인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고서 이 공간 제 앞에는 저렇게 이제 미팅도 있고 앞에 프로젝트가 있고 이쪽에는 여기 나오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데 여기 보이는 거죠. 이 화면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서 저 비대면 학생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이제 아이스튜디오 미트, 구글 미트, 그래서 팀스처럼 다름이 만든 이제 아이스튜디오 미트 화상회의죠. 그러니까 아이스튜디오 아이스 미트를 같이 가지고 텔레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화면, 여기가 이제 보이는 이런 거죠. 여기다가 이제 그 우리가 비대면 화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비대면 그걸 하는데 제가 저 옆방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제 화면과 상대편 먼 거리가 같이 나오는 화면, 또 거기에 있는 이제 이 전자칠판에 있는 이 화면이죠. 이 화면이 저기 보이고 있는데, 이제 저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수업을 하고 있는가 이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 제가 나오는 화면을 이렇게 보여놓고 그 저쪽 학생들이 보는 이제 대면 교실이 이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저 뒤쪽으로 보고 있는 게 저 뒤에 있는 거죠. 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선생님 앞에 보면서 저쪽에는 지금 나가는 게 어떻게 되는가가 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전혀 제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 이제 이 전자칠판, 비대면, 대면, 저 뒤쪽 이렇게 다 보이는 것을 이제 한 장비에서 할 때 자동으로 어떻게 이제 방송이 되는가, 이제 그런 것에 스위처 믹서 기술을 이용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얼굴이 제일 중요하죠. 강의 선생님이 크게 나오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뭐 자막을 넣으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막에 이제 계속해서 루핑 혹은 그 고정되게 나가는 게 되면 방송에서 하는 그 아나운서, 거기에 어깨걸이 장면, 전자칠판인데 어깨걸이가 이제 네 개, 뭐 방송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깨걸이라고, 이 픽처 인 픽처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스위처 믹서, 저런 장면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자동으로 변환시키는 것까지를 다 아이스튜디오 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는 거는 이제 아이보드, 아이스튜디오의 전자칠판형, 아이데스크, 아이스튜디오를 데스크로 만든 거, 아이스탠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이제 붙이면서 그 아이나노, 아이폰 이렇게 해나갔던 그 스티브 잡스 얘기처럼 그 아이 시리즈를 연속해서 아이보드, 아이스탠드, 아이데스크, 아이렉천, 렉턴 교탁이죠. 렉턴 이렇게 쭉 하는 것이 다리면서 작년도 이제 쭉 개발한 제가 그 소프트웨어도 다양하게 200, 300, 400, 5000, 7000 쭉 개발하고, 또 거기에 지금 이런 하드웨어까지 해서 아이스튜디오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방송국의 컴플리트 패키지다. 올해 이제 아이 오디토리움, 아이 클래스룸, 아이 클래스, 아이 처치 이렇게까지 확대하면서 교회도 다 하나의 방송국을 하겠다는 것이 저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디지털 트랜스폼, 아이스튜디오 디지털 트랜스폼, 데스크탑 방송국, 데스크탑 PC를 한 것처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칠판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지금 제 칠판이죠. 여기 칠판에다가 이제 그 뭐 펜을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형광펜을 해서 뭐 초록색 했다면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디지털 소위 대전환의 수업 강의가 클라우드 상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지금 저는 비대면, 그 다음에 학생이 보는 대면, 그리고 선생님 저 교실 뒤에 지금 나오는 비대면 대면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장면들을 같이 장면을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걸 보여주는 이제 그런 전자칠판 수업을 하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수업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다 볼 수 있죠. 학생들이 어떻게 되고 파워포인트가 어떻게 되고 보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음 장을 가서 보면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아이스튜디오, 그 이동식으로 나가는 이 아이스튜디오에서 이 그 렉 PC, 렉 마운트, 19인치 렉, 또 트랜스포트 이동식 노트, 이 세 가지죠. 렉에다가 그동안 만들어서 방송실에 넣었던 아이스튜디오에서, 그 다음에 이동식으로 해서 현장에 들고 다니는 올인원으로 했던 장비에서, 이제 이거 좀 가볍게 만드는 노트북형까지를 이번에 출시를 다 해서 이걸 이제 아이노트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아이노트를 써가지고 이제 상당한 그거를 강의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이제 학교에 지금 노트북이 많이 공급됐으니까 저 소프트웨어를 넣게 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올인원으로 만들어서, 여기 아이노트에는 사실은 이 그 방송에 필요한, 특히 중요한 게 오디오죠. 오디오의 인터페이스와 강의를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50W 스피커와 간단한 그 카메라와 마이크가 들어갔는데, 이동할 때는 간단한 마이크만, 돌아오면은 이제 앞에 테레비 두 개에다가 주변에 사이드 모니터 두 개를 해서 네 개를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노트북 오피스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다 출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제가 이제 펜 색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펜 색깔을 뭐 빨간 거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나온 거는 이 교탁, 이 그 아이 렉턴이죠. 렉턴이라는 교탁을 써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교탁에는 여기 그 이제 와콤에 전자 펜이 달려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쓰면 커지는 게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방식으로 교탁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게 되면 교실에 선생님 얼굴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의 표정과 그 얼굴이 필요하니까 지금 제가 이게 커졌을 때 그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칠판으로 가라앉은 칠판이 바뀌는데, 그 칠판 바뀌는 것이 지금 다림의 특허 기술로 가고 있는 이 자동 PD 기능에 의해서 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데스크 형태로 이 데스크 형태로 만드는 아이 데스크가 있고, 여기는 이제 아이 스탠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스탠드를 했는데, 이렇게 이걸 많이 한 이유는, 이 아이 스탠드라는 것을 장착하게 되면 그 아이 스탠드만 놓게 되면 방송국이 갖다 설치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비대면 학생도 대면 학생도 다양한 게 보이니까 아이 스탠드만 설치하면 여러분의 방송실은 순간 방송국으로 이동되고 혼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 스탠드의 또 다른 변형형으로 이번에 이제 그 전자 칠판을 넣은 거죠. 이 좌우에 비대면 대면이 나오면서 가운데 칠판이 만들어져서 칠판 수업만 하면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환경이죠. 제 앞에는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저 뒤쪽을 보는 거는 비대면 학생이 보는 거고, 이 앞쪽으로 제가 있는 쪽을 보는 사람, 즉 이제 여기를 보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 소위 이쪽을 바라보는 건 대면 교실에서 보는 거고, 이 대면 교실에 보는 거를 이제 비대면 쪽에서 여기 있는 그 이 화면을 보는 거죠. 제가 그걸 여기다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제 방송, 여기 여러분이 보는 화면이 비대면으로 가고 있고, 상대방의 학생도 여기 나오는 것이 다림에서 하는 아이스튜디오 미트라는 걸 통한 지금 데모를 보이고 있는데, 다림은 아이스튜디오 엔드 화상회를 넣어서 텔레프리젠테이션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금까지 줌으로 하던 학교들을 전부 이제 다림에 화상회로 넣으면
보안 문제도 또 화질 문제도 다 없이 갈 수 있다. 패키지를 우리가 제공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배면 비대면을 하는 이제 그런 그 교실 환경 또 거기에서의 그 강의 환경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 이, 뭐 줌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줌 화면이 거기 나와서 학생들 비대면이 되니까 교실, 선생님, 칠판, 학생들이 다 보이는 그런 환경을 이 칠판 강의만 하면 알아서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판으로 지금 수업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칠판의 그 화면이 제가 이제 여기 가서 이걸 터치하는 순간 이 아이 데스크가 이렇게 터치하는 순간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됨으로써 이쪽에서 그 뭐 다른 색깔을 하거나 지우기를 해서 이게 지웠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그 만들어지는 이 소위 그 칠판 교실에서 하는 그 수업 자체가 녹화됐는데 이 비디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비디오를 보는 거하고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거하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장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얼굴이 크게 나가니까 핸드폰에 보인다는 건 무지 큰 거죠. 핸드폰에 그 지금 이 정도로 제 얼굴이 나오는 화면을 그 20m 되는 프로젝터 화면을 그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5인치, 7인치 화면은 저쪽에 가면은 20배, 그러니까 100인치, 200인치 화면이 나오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오면서 저는 깨알 같은 글씨도 읽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을 키워주고 자료가 커지는 선생님 쓰려고 여기서 칠판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 이 칠판을 크게 보는 저 화면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것은 강의의 새로운 방식의 혁신이 있다. 선생님은 칠판을 쓰지만은 저렇게 되는 자동 방법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이 아이보드 전자칠판 전 세계의 교실에 칠판 문화가 있었던 200년에서 이제 스마트 칠판 거기다 쓰는 글씨가 있었잖아요. 스마트 보드라는 유명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클라우드 상의 강의라는 교실이 더 이상 그 밀폐된 공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교실이 된다. 그런 장치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지금 다림의 하이브리드 대면 비대면 공동 수업을 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제 교실은 다 이거 넣으면 된다. 교실에 있는 그 노트북들은 우리 아이스튜디오 소프트웨어 넣고 교실에 있는 칠판에는 다림이 주는 옵션을 한 50만원짜리 크면 한 100만원짜리 키트만 붙이면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따로 전자칠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프로젝터와 여러분 TV가 다 아이스튜디오 형태의 칠판 즉 아이보드가 되고 거기다가 평상시 하듯이 강의하면 자동으로 녹화된다 이 개념입니다. 이것이 지금 획기적으로 저희가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여러분 보이는 이 장면 그대로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앞으로 보는 카메라 뒤로 보는 카메라 비대면이 다 인풋이 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수업이 되는 이제 그런 칠판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보드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칠판입니다. 여기가 이 칠판에 쓰고 이렇게 제가 지금 하듯이 쓰고 이게 다 되는 건데 그때 이 옆에 있는 모니터에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는 것 같은 다양한 장면들이 자동으로 나가고 있고 그것이 줌이든 다림의 아이스 미트를 통해서 가게 된다. 그때 비대면 학생들이 여기에 쭉 보이기 때문에 줌을 쓰는 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줌 화면도 쓰고 아이스 미트도 쓸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여기에 아이스튜디오 구글 미트처럼 아이스튜디오 미트라는 것을 저희가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버를 만들어 드리니까 학교마다 그 서버를 써서 클라우드를 하면서 네트워크의 그 비트레이트, 컴프레션 이런 걸 자유제어하기 때문에 화질이 깨끗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의 화질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줌 같은 데서 화면 공유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게 비디오가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프레임이 한 6에서 12 이렇게 사진이 나가는 겁니다.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동영상을 하면 이 뻑뻑 아주 부드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아이스 비트가 다른 걸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제어하기 때문에 고화질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스위칭이 자동으로 되게 되니까 선생님은 칠판 가지고 일반 수업 대면 수업을 열심히 하면 비대면 학생들이 대면 수업 이상이 될 수 있다.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된다는 것이고 지금 특별히 제가 이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대면 학생, 비대면 학생, 교실 안의 학생, 또 학생이 선생님 보는 것은 어떻게 볼 것까지 다 보이면서 그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수업이 된다면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그 지우개를 잠깐 지워보면은 이 안에 그 교실을 리디파인 하겠다. 교실에서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우리가 교실 수업이 앞으로 교실이 어디냐, 선생님 강의를 듣는 공간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교실이 이제는 다양한 교실이 된다. 저는 그것을 이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메타버스라는 뜻으로 메타 클래스. 교실이 이제 학생하고 대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학생들도 거기 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환경을 다 쳐다보고 있다.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지만 저를 보는 학생들 어떻게 볼까? 제가 저 뒤 학생들 어떻게 쳐다볼까? 비대면 학생은 어떻게 할까? 제 칠판은 어떻게 나올까를 다 보이는 그런 그 멀티클래스, 초월된 교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걸 메타 교실이라고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메타 교실 이렇게 되는데 이 장치는 이것이 뭐 특별히 아이스튜디오에 변화된 건 아니죠. 이 장치를 만든 이유는 이걸로 칠판 수업하면 생기기 때문에 스튜디오에 가서 강의하는 개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스튜디오에서 가서 촬영자가 있고 PD가 있고 어떻게 파워포인트를 해서 거기 있는 것대로 작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강의를 하고 앞에 비대면 학생들을 보면서 수업해도 된다. 선생님 수업하는 느낌을 가지고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것이 이 메타교실 솔루션이 되는 거고 그때 학교는 지금 여기서처럼 이 메타교실이라는 이 학교는 그 선생님이 뭐 그린이 있으면 완벽하죠. 없어도 백그라운드 리무버 이런 걸 쓰면 되겠지만 이 선생님이 전자칠판 이 전자칠판은 학교에 지금 쓰고 있는 프로젝터 화면에는 우리가 드리는 한 100만원짜리 그 뭐 100만원 안 되지도 하지만 그거를 달면은 전자칠판이 되는 겁니다. 그 프로젝터에 할 때는 우리가 여기 와콤 가지고 쓰는 거로 다 지금 동일하게 그렇게 하면 그것이 되고 프로젝터로 가서 이 그 펜으로 이렇게 프로젝터 크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 안테나 펜 같은 걸로 써도 다 된다. 동시에 다 되게 만들어 드린다. 그 옵션으로 아이스튜디오 옵션으로 그거만 달면 여러분의 있는 프로젝터와 여러분이 칠판이 다 변하니까 또 와이트보드를 쓰는 실제 칠판을 쓰는데도 그렇게 되게 한다. 거기 카메라 하나를 달아서 이제 와이프를 찍으면서 거기 쓰기만 하면 또 커지게 되는 그 방식을 다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칠판, 전자교탁을 다 새로운 도메인에서 가게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식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고 교실에서는 이렇게 대면 교실을 하는 거죠. 여기 대면 교실을 하는데 제가 이제 칼라만 좀 바꿔서 보면은 이 대면 수업을 하는 그 안에서 왜 우리가 메타교실이라고 했느냐 지금은 대면교실 여기만 하잖아요. 학생들 여기만 보고 있는데 그때 비대면에 나가는 이 합성된 화면 즉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화면이 여기를 통해서 나가는 학생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디스트랙션 학생들이 뭐 이것도 보이고 저 그런 거를 할 때는 얘를 교실 뒤로 가면 되는 거죠. 지금 저기서처럼 저 뒤에다가 놓고서 수업을 하는 거죠. 또 비대면 학생은 여기도 뒤에는 선생님은 그걸 보게 되니까 아니 프로젝터 옆에 벽에다가 쏘게 되면 학생들이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가 다 보이는 교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 대의 장면이 우리 한 대의 아이스에 되게끔 하는 이 그 방식의 화상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줌은 한 어카운트, 한 장면 한 어카운트밖에 안 되니까 최대 두 개 듀얼 모니터 화면 공유와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다림에서 하는 아이스 비트는 A 교실 1, 세션 1, B 교실 세션 2, C 교실 세션 3 해서 아이스튜디오 안에 있는 프로젝터 화면으로 보이면 되니까 그것이 이제 카이스트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메타 교실이라는 교실이 이제 다른 교실을 보면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이 4개 교실이잖아요. 한 선생님이 얘기하면 지금 이 화면이 각 교실의 프로젝터로 나가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메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한 수업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교실에 온 학생들은 그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선생님도 같이 보면서 수업을 하니까 수업이 훨씬 더 몰입감 있게 된다. 집에서는 핸드폰으로 보면 되지만 학교 와서는
이 극장 같은 느낌으로 하자. 또 그렇게 학생 다 연결이 안 될 때는 스크린들이 다 아름다운 인테리어가 되니까 교실이 그렇게 변하는 디지털 파사드 컨트롤러를 써서 이제 더 이상 교실의 인테리어에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언제든지 멋있는 스크린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메타교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교실에는 이제 제가 여기 그 펜으로 바꿔서 색상을 뭐 사각형으로 한 이 메타교실에 이 교실에는 우리가 그 우선 아이스튜디오를 가진 강의 장치 아이스튜디오하고 그다음에 그 비디오 월 컨트롤러 우리 VRP라는 것이 있어요. 버추얼 리얼리티 프레젠테이션 온 더 월. 그 VRP라는 교실 칠판에 넣는 거. 그리고 프로젝터는 LED를 달면은 완벽한 솔루션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메타 교실 솔루션이 된다. 물론 아이스튜디오만 써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아이스튜디오로 하면은 이제 그런 비디오 월 파사드까지는 아니지만 프로젝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실이 돼서 이 수업을 하면 대면 비대면이 같이 되고 또 리얼타임으로 비대면으로 안 하더라도 그렇게 자동 녹화돼서 그 파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아이스튜디오 보드 아이보드를 가지고 이제 하는 수업이 있다고 하면 이 큰 프로젝터나 브로 이제 출력을 많이 쓰잖아요. 그 칠판이 그동안에 뭐 커도 한 뭐 50, 60인치가 맥시멈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프로젝터로 그래도 150인치, 200인치 아직 TV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갈 때는 저희가 여기 있는 이 교탁 이것이 아이렉턴, 렉처 데스크, 렉턴인데 이 아이렉턴에는 여기에 이제 작은 모니터, 보조 모니터가 있어서 다 보면서 선생님이 뒤에 스크린이 없어요. 앞에 보면서 아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고 여기 비대면 학생이 들어와 있구나를 알면서 프로젝터에는 이제 이 화면이 프로젝터에 나가는 이 화면들을 보이면서 나갈 수 있게끔 여기에서는 그 출력이 다 나가게 돼 있어서 프로젝터 1, 프로젝터 2 이게 다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렉턴이 가게 되면 연결하면 바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안에 스피커, 이 안에 있는 마이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수업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장치. 그래서 이것은 비대면 대면 동시 하이브리드로 하는 렉처 데스크, 전자교탁. 그 다음에 지금 이 칠판은 비대면 대면을 같이 하는 전자칠판. 조금 작은 교실에는 칠판으로 한 뭐 요즘 조금 이제 가격이 저거 하지만 어쨌든 86인치나 98인치까지도 되니까 그걸 하면 되고 뭐 내년에 이제 110인치가 이게 또 되고 되면 정말 2.4m, 1~2m가 되는데 그렇게 큰 데에 칠판이 될 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아이보드에는 이 높낮이 조정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 높이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칠판의 그 높이를 낮춰서 할 수 있게끔 또 높이 할 수 있게끔 키가 작건 크건 큰 칠판에도 막 이렇게 쓰기 어렵지 않게 다 조정이 되는 그러한 이제 방식이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아주 무거운 여기 앉아서 이게 눌러도 다 올라가게끔 강력하고 이제 뭐 아주 기구적으로 제가 다 설계를 다시 해서 아주 완전히 튼튼한 방식으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판 수업을 할 때에 프로젝터가 돼도 프로젝터에 여기 쓸 수 있게 프로젝터 갈 수 있을 게 이 교탁에 있는 와콤으로 써도 되고 뭐 와콤 아니라서 좋습니다. 타블렛을 써도 되고 우리는 이제 주로 그 와콤을 드리는데 그걸 가져도 되고 뭐 그냥 아이패드, 아이포드 같은 것으로 해도 이 장치가 되게끔 다 기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 수업이 되게 됨으로써 우리는 교실에 칠판 문화, 교실에 가면 칠판이 있다, 회의실에 가면 칠판이 있다. 그 칠판이 텔레비든 프로젝터든 또 우리가 제공하는 이 TV에서 우리 프레임을 이 칠판을 만드는 아이보드 방식을 쓰든 모든 거는 어떤 화이트보드를 쓸 때도 이것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전자 교탁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걸 쳐다보면서 그냥 그 스튜디오 녹화가 되는 거죠. 이 비대면 수업을 하는 거죠. 대면 학생이 없어도 이 비대면 수업을 하고 여기 더 나가서 이제 학생들이 발표를 원격에서 화면 공유를 할 때는 그 화면 공유 화면이 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화면 공유한 화면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그 원격지에서 마치 스튜디오에 온 것처럼 되는 기능이 다 제공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우리 아이보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교탁형으로 가는 거, 여기 이제 교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데스크형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더 좀 공간이 있는 교실에는 여유가 있으면 저 큰 데스크에 모니터 좀 크게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셀프 스튜디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셀프 스튜디오 혼자서 다 하는데, 왜냐면 학생들이 다 크게 하지 않아도 여기 다 이제 27인치 정도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서 다 수업이 되니까 그냥 작은 공간에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모드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업이 됐을 때에 이 아이스튜디오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컴퓨터에다가 소프트웨어, 물론 이제 컴퓨터가 성능이 좋은 뭐 좀 독특하게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픽 카드 여러 개 넣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는 그 이쪽은 우리가 이제 초간편 온라인 강의 녹화 방송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간편 온라인이다. 초간편. 예, 지금도 뭐 제가 400을 쓰는지만 하나도 제가 뭐 작동하는 게 아니죠. 단지 저 화면에 다른 거 보일 때만 이렇게 눌러갈 수 있게끔 터치가 있어 이렇게 고르면 그게 보이게 되는 그 스크린 메뉴가 터치로 이제 되게도 되고 뭐 마우스로 해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방식을 우리는 초간편 이렇게 얘기하고, 요 300하고 400은 지금 제가 쓴 400이죠. 이 400은 요게 지금 이제 조달의 소프트웨어로 등록이 돼 있고, 또 이쪽에 5000 전문형 스튜디오가 이제 거의 등록이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시스템으로 200, 300, 400, 500, 5000, 7000 다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도.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쓰는 400이죠. 400은 기본적으로 전자치파 터치하면 커지는 저 스크린 두 개가 있고, 다른 거는 이제 보조로 붙여준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칠판이, 뭐 MIT 같은 데 가서 보면 칠판이 많지 않습니까? 칠판이 여기는 두 개, 여기 이제 하나, 여기는 다섯 개 이상 된다. 아, 왜 다섯 개나 되느냐? 지금 여기에 제가 보이는 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보여서 하는 실제 칠판, 인터랙티브 움직이면 커지는 그것이 풀스크린 되고 하는 건 두 개를 쓰는 게 이 모드고, 다른 건 이제 보조로 그냥 보이는 거죠. 그런데 5000, 7000에 가면 그게 다섯 개까지가 다 누르면 풀스크린 되고, 거기에도 마음대로 바뀌고 하는 게 다양하게 돼서 훨씬 더 멋있게 만들고, 장면이 최대 24개까지, 지금 이건 네 장면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장면 더하기 두 개 풀스크린이 있어서 그렇게 나갈 때, 그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이걸 더블클릭하는 게 커지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칠판 수업을 하는 이런 방식들이 되는 거를 저희는 이제 또 풀스크린 되는 거죠. 이 풀스크린 되는 이 모드, 여기에서 그 나가고 있는 이 모드는 지금 그 두 개의 여기 있는 거, 예를 들면 여기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작아지고 이렇게 변하는 거는 이제 두 개 칠판이 되고, 5000에서는 다섯 개 여섯 개까지 되고, 장면들 씬이 지금 네 가지 씬, 지금 제가 여기서 칠판을 쓰는 씬 하나가 있고, 또 이제 그 저쪽에 모니터를 크게 하는 씬이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설명을 이렇게 커가는 이런 씬으로 움직일 때 자동이 되는 게 있고, 가만 놔둬도 변하는 씬들이 있는데,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그런 게 무려 12가지가 다양하게 자동으로 바뀌는 방식, 24개까지죠. 24개까지 이렇게 되는 방식을 개발해서 이번에 새 버전에서는 조달에 등록한 5700에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상상 못할 내용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강의 장치가 이 전문형이다. 전문형 온라인이다. 이걸 만드는 거는 사실은 아무나 방송국에서도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이 고급형은 지금 제가 쓰는 것처럼 이런 거로 이렇게 방송이 나가도 아마 잘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시원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 고급형이 돼서 전자칠판 수업이지만은 놀라운 기능의 방송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이스튜디오의 그 소위 그 방송 기술을 넣어서 이 혁신이 어떤 혁신이냐? 아이스튜디오 혁신. 즉 이 여러분이 보는 스마트폰에
어느 곳에서든지 교실이든 회의실이든 사무실이든 뭐든 데스크탑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다 원격지에서 그곳을 보는 것이 가서 보는 것보다도 더 다양하게 보일 수 있는 기술,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온라인 방송실, 뭐 온라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방송실이라고 해보면 이 방송실들이 학교에도 회사에도 뭐 방송국에도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 방송실에서 방송을 촬영할 때에 어쨌든 그 방송에는 정보를 보이는 건데 강사와 자료를 보이는데 그것을 얼마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원격지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스마트폰이든 TV를 통해 볼 때 그것이 잘 이해되게 보일 수 있느냐, 그걸 만드는 것을 지금까지는 방송국에 가면 다 운영자가 있고 PD가 있고 그런 사람이 했지만은 그런 거 없이 지금처럼 그냥 혼자 할 수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된다면 그 혁신이다. 그 혁신을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우선 우리 고가의 장비와 스튜디오로 만든 이러한 이제 방송국 안에 아까 있는 아이데스크나 아이스탠드 넣으면 된다, 그겁니다. 그렇게 넣어서 만들고 지금 이제 첨단 교실, 뭐 미래 교실 만드는 건 다 이거 넣는 교탁 넣고 이 프로젝터를 연결하면 다 된다. 이것이 이제 미래 공유 교실. 여기에는 이제 ISO 7000, 5000 같이 조금 어드밴스된 5000, 7000, 400 지금 제가 쓰는 400 정도 이상만 가면은 된다. 일반 교실 지금 뭐 상당히 많은 교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일반 교실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일반 교실에 그 여기 뭐 파란색으로 하세요. 일반 교실에 교탁이 이미 있으니까 이 일반 교실에 있는 교탁에 소프트웨어만 다림에 200, 300 소프트웨어만 넣고서 강의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생기게 하는 거 하겠다는 것이 저희 새로운 기술 특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200, 300을 전국에 30만 개 교실에 넣을 수 있다. 줌처럼 월 사용료 개념이라도 하더라도 하겠다는 것이 올해 이제 저희의 전략이고 이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는 교실은 더 이상 이 교실 안에서 학생들만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언제나 그 컨텐츠를 가지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대형 교실 여기 있는 이제 강당 교회 이런 대형 교실에는 사실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 대형 교실에 우리가 이제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안 커지니까 대형에서 선생님 크게 하려면은 그 카메라맨들이 들어가 보여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 전체를 이런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쏘고 프로젝트는 많이 있잖아요. 대형 강의실에 가면 선생님 하나지만 파워포인트를 많이 보이잖아요. 선생님 못 보였으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선생님이 자료 보일 때는 자료가 커지고 선생님이 나올 때 선생님 커지게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몰입되게 갈 수 있다. 오늘 제가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볼 수 없는 복잡한 이런 걸 보인 이유는 이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대면 학생 또 학생들이 대면으로 볼 때는 어떻고 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저 뒤에 다른 제가 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카메라 위치를 하면서 하는 걸 다 보이는 걸 하려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한 거지만 뭐 다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이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강의실들은 이 학생들이 많이 있는 이런 강의실들은 지금 다 대면 교실에서조차 매우 문제가 많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강의할 때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료는 뭐 그 유인물 같은 거 있는 거 봐도 되지만 선생님의 그 표정과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시간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걸 잘하고 자료 설명은 그 느낌을 가지고 이런 거다 해서 공부할 때 보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 물론 이제 학원에서 뭐 문제 풀이 하나하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다 되지만은 선생님이 이 좀 시원하게 나오고 장면이 좀 이렇게 영화같이 영화 같은 게 3초 이상 한 장면 3초 이상 유지나 이상 것도 이상 대응을 다른 데 보였다 해서 그 환경을 다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끔 하지 않습니까? 이런 스위칭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스위칭이 안 되는 이제 곳이 두 군데가 주로 있는데 하나는 학교의 교수학습 지원센터에 강의 찍을 때 선생님과 자료 고정이 거의 많다는 겁니다. 왜냐 언제 바꿀지 잘 모르니까. 또 그거보다 더 심한 데가 사실은 교회입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나오는 거에 거기다 좀 성도들 반응도 놓고 이제 찬송가 나오는 것도 보이고 뭐 설교 말씀도 보이게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아름답게 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얘기인데 이 화상회의가 정말 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 뭐 그 행자부에서 한 그 시도 단위의 그 화상회의 시스템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화상회의는 사실은 프레젠테이션 회의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발표하고 디스커션 하는 건데 그 발표하는 장면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다름의 ISO 미트와 이 ISO 연계한 이걸 쓰게 되면 혹은 뭐 줌에다가 이걸 보낸다 하더라도 하게 되면 이 원격지 프레젠테이션이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어느 정도 거의 현장보다 더 낫게 한다면 이 문제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대를 여는 방식이 해결되다. 교실은 이제 열린 교실이 된다. 우리 뭐 옛날에 학교 그 교육계에 많이 했던 말 열린 교실이라는 정의를 저는 이렇게도 정의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회사에 있는 모든 그 회의실에 있는 모든 관공서에 있는 것들은 이런 이제 프레젠테이션 회의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이 이 전자교탁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전자교탁 방식이 바야흐로 모든 그 강의장을 변환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늦은 시간까지 제가 좀 작업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2022년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기쁜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